도파민.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죠. 진행시켜. 하지만 도파민의 과잉은 집중력 저하, 주의력 결핍을 야기하죠. 도파민 중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요즘 저희 AI 윤리교육청은 생각했습니다. AI 때문에 벌어진 도파민 중독, AI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AI가 윤리적으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AI의 폐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AI의 윤리적 관리 방식인 DAI를 제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AI가 올바른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AI가 윤리규범을 학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했죠. 인의의 질은 무엇이냐? 도덕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더 잘하는 놈 깨알아. 아니 공자님 말씀하시는데 자고 있어. 이 여자 뭐 했어? 저희는 이렇게 윤리규범을 학습한 AI에게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파민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분들과 함께 AI가 쓴 시나리오로 말이죠. 인공지능 거대 언어 모델인 A.X에게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여러 대화를 통해 영화 대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흥미로운 영화 중독 선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양기입니다. 우리는 AI의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도파민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도파민 과잉으로 인해 점점 피폐해져가는 지민이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이 주인공 지민이의 모습을 통해 다가온 AI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